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빚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당뇨 환자들이 급증하네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당뇨나 이런 문제는 없는데 이거 이제 실방송하면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겁니다.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 당뇨라는 것이 혈관의 내벽을 여러분들 그냥 훼손하니까 모든 장기가 다 기능을 상실하는 데 이바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겁난 병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다루는 겁니다. 오늘 2030의 당뇨 환자가 급증을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20대 30대 당뇨 환자 수가 30만 명, 당뇨병 발발 전 단계가 300만 명인 거죠. 330만 명입니다. 그럼 2030 세대의 5명 가운데 1명이 이런 당뇨병 위험이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계몽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야 이게 암도 겁나지만 당뇨가 그렇게 겁나구나.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들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날에 이렇게 당뇨를 앓게 되면은 평생 동안 그 부담을 안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도를 보고, 야, 이게 330만 명이 되구나.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20대, 30대 약 30만 명이 당뇨병 환자고, 당뇨병 전 단계로 분류된 2030 세대가 300만 명이고 2030 5명 가운데 1명이 당뇨병 고위험군이고 당뇨병 전 단계는 공복혈당이 100mg에서 126mg을 보이는 경우인데 126mg 이상이면 공복혈당이 당뇨병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 그런데 특히 30대가 많네요. 30대 남성의 37%가 당뇨병 전 단계고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여러분들 직장인들의 남성 가운데 37% 당뇨병 전 단계인 겁니다. 이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30대 남성 가운데 10명 가운데 4명이 당뇨가 위험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게 되게 직장인들일 거라고요. 30대 당뇨 환자가 30만 명 가운데서 22만 명이 되는 겁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네요. 20대 30대 당뇨병 환자 중 26.9%는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 혈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하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혈관 건강도 하고도 연결이 되는 그런 20대 30대 당뇨병 환자 가운데 43.3%만 의사에게 진단을 받았고 약으로 치료 중인 환자는 34.6%에 불과해 젊으니까 뭐 굳이 그 약 먹을 필요가 있겠냐 그렇게 나오겠죠. 이제 여기에 설탕과 각종 음료 섭취를 줄이고 당이 들어있는 운동을 꾸준히 하고 먹는 것을 잘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식이요법하고 당뇨 여러분들 수치 계속해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당뇨 합병증이 망막에 침범했을 때는 실명이 오는데 환자 30%만 망막 금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뇌졸중 환자 35%가 당뇨병을 앓으니까 뇌졸중 환자가 35%는 기본적으로 뇌혈관 쪽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당뇨 때문에 뇌혈관이 좋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큰일인 겁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오늘 공복 상태에서 혈당 수치가 내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은 고혈당이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고 나아가 신체 장기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이 당뇨병입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닥터 AI한테 당뇨병이 내가 이해하는 것은 공복 상태의 혈당으로 혈당이 내려가지 않고 고혈당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건데 그 고혈당 상태가 유지가 되면은 혈관의 내벽을 손상하게 가 장기에
기능을 심하게 저하시키는 것이 그게 당뇨병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물어보니까 이 설탕이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앞에서 여러분들 20대하고 30대를 비교할 때 30대가 압도적이었지 않습니까? 왜 압도적이겠습니까? 30대는 대부분 외식을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직장을 다니니까 외식 음식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기 식당 식사 양을 조절할 수 있죠. 집에서 음식을 많이 먹을 테니까. 그러나 직장인은 30대는 외식을 할 수밖에 없고 외식은 대부분 설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을 테니까 참 문제인 겁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래도 크게 여러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혈관 내벽을 뭡니까? 파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높은 공복 혈당 수치는 당뇨병의 주요 특징이고 장기적으로 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혈당, 당뇨병 환자의 경우 지속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혈관 손상, 그게 핵심인가 합니다. 지속적인 고혈당 상태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이것은 대혈관, 심장, 뇌, 말초, 동맥뿐만 아니고 미세혈관, 눈, 신장, 신경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각하게 되면 실명을 하는 겁니다. 혈관 손상, 혈관이 손상되면 당연히 장기가 기능이 저하가 되겠죠. 혈관 손상으로 인해서 다양한 장기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심혈관계, 신장, 눈,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인한 시력 저하, 신경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혈관을 여러분들 이렇게 내벽을 손상시키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뭐 누구든지 이렇게 다 아는 거지만 아무튼 간에 젊은 분들이 참 문제가 크네요. 이때는 또 스트레스도 많을 텐데 어쨌든 오늘 이 놀라운 그런 내용을 보고 여러분께 오늘 한번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